초조가에 도전한 오늘의 메뉴는요. 쫄깃한 면발 뽐나는 칼국수에 닭 한 마리가 풍덩 빠졌습니다. 말보다 놓칠 수 없는 보양식 맛보리는 집 얼마인데요? 딱 봐도 감탄만 나오는 어마어마 비주얼 대체 얼마일지 빨리 알려주세요. 에? 오 사자.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손님 거기 잠깐만요. 이거 두고 가셨어요? 어 근데? 가격의 정체는 잠시 후 대공개. 유난히 뜨거운 이번 여름.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말복이죠. 이런 날에는 든든한 보양식 한 그릇 제대로 먹어줘야 하는 법. 그래서 특별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 네, 여기 닭칼국수 4개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닭 한 마리 칼국수 하나 주세요. 말이 필요 없는 주인공. 오늘 모두가 주목하는 바로 이 메뉴. 든든하죠? 통째로. 와. 한 마리가 아니네요. 와. 우선 등장부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어떻게 다 먹어? 와. 와. 근데 닭이 통째로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 먹어? 여기 통으로 나오네요. 다른 데는 많이 찢어서 나오는데. 와. 여기는 닭칼국수 아니에요. 닭 한 마리 칼국수예요. 아하, 평범한 닭칼국수는 저리 가라. 제대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 이름, 닭 한 마리 칼국수.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닭다리 두 개가 전부 내 거. 젓가락이 웬 말이냐. 제일 먼저 닭다리부터 냅다 잡고 뜯어야 제맛이죠. 뼈만 알아서 쏙쏙 빠지는 극강의 부드러움. 봄날은 이렇게 따뜻한 거 이렇게 닭 한 마리를 먹어야지 올 1년을 잘 나는 것 같아요. 면도 많은데 닭도 한 마리가 다 있으니까 아, 저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배 터지게 몸보신하는 맛보주는 집. 당장 주인장을 만나봐야겠죠. 평범함을 거부하고 닭을 이렇게 통째로 넣는 이유가 뭘까요?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야 이제 저도 마음이 편하고 손님들이 이제 부위별로 다 드신다는 만족감 때문에 한 마리 통으로 다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자, 단백질 든든히 보충했으면 이제는 탄수화물 넣어줘야겠죠? 다음은 쫄깃한 칼국수를 즐길 시간. 멈추지 않고 면발 쭉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 쫄깃탕에 칼국수가 빠진 느낌? 쏙 빠졌어요. 너무 신박하고 좋습니다. 닭 한 마리에 칼국수까지 이 가격이면은 진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못 먹어요. 아니 가격까지 엄청나다고요? 도무지 감이 잡히질라나 시민들 생각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얼만데요? 역시나 보자마자 눈이 번쩍! 어디서 보기 힘든 특별한 비주얼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얼마로 예상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얼마 적으셨어요? 17,000원이요. 14,000원 적었는데요. 왜 14,000원 적었어요? 네, 닭 한 마리가 다 들어가고 맛도 되게 감칠맛 있고 좀 건강한 맛인 것 같아서 이 정도 가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어요. 삼계장 16,000원 적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칼국수가 들어갔으니까. 종합한 결과 가장 높게는 20,000원. 얼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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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칼국수의 가격을 공개합니다. 드디어 가격 공개. 네? 닭 한 마리에 칼국수까지 주는데 만 원이 안 된다고요? 이야, 9,000원이네. 가격을. 에? 대박. 진짜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먹겠는데요?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이 정도 초조가는 궁금한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메인 재료인 닭고기를 좀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가격을 맞추신 게 아닌가. 그렇죠. 누구나 의심 품게 되는 이거. 아무래도 주재료인 닭에 그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닭 좀 보여달라 할 틈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주인장. 안녕하세요. 하나둘 차곡차곡 옮기는 정체는 아, 직접 닭을 받아볼 수 있군요. 닭을 직접 받으러 와야 가격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닭은 무려 국내산. 원가도 상당합니다. 운송비를 아끼면서까지 직접 가져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특히 냉장 상태의 닭만 사용한다고요? 냉동은 아무래도 수분이 날아가서 육질이 퍽퍽하고 질긴데 이제 냉장육은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전부 때깔 고운 국내산의 냉장육이었습니다. 좋은 닭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닭이 한 마리 들어있으니까 면이 좀 적은 게 아닐까요?
날카로운 접근입니다. 닭 한 마리가 있으니 칼국수는 양이 적어도 쉽게 티가 안 나겠죠.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중에 들어가 뽑는 쫄깃한 생면. 정말 시민의 예상대로 조금만 담아주고 있는 건가요, 주인장? 다른 집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입니다. 200원이에요? 네. 하, 배짱은 좋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막 퍼주는 집 인근 식당을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 비슷한 가격대 다른 칼국수 메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면만 쏙쏙 골라 그 양을 측정한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압도적인 1등. 칼국수 자체 양도 엄청 푸짐하군요. 닭 한 마리 칼국수까지 이거 막 퍼주기로 작정이라도 했나요? 뜯고 맛보고 즐기고 손님들 배 터지게 몸보신합니다. 이 모든 게 만 원 한 장을 주고도 남는 가격이라니. 요즘에 뭐 치킨이랑 삼계탕만 먹어도 한 2만 원 금방인데 닭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9,900원이라는 게 좀 놀랍습니다. 예. 저는 이 가격에 안 팔죠. 닭을 반 마리만 넣어요, 저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 반개는 명함도 못 내밀죠. 일찍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인 주인장은 닭삼계에 여념이 없습니다. 먹기 좋게 변신한 닭들이 주인장 손에서 5와 10 제대로 갖추면 입맛 저격 준비 끝! 와, 이게 다 몇 마리예요? 닭은 이제 저희 매일매일 100마리씩 받아서 쓰고 있는데 소진할 만큼만 받아서 소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스가 없어요. 아,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 막 퍼주는 집은 당일 재료를 당일 소진하는군요. 날마다 상태 좋은 100마리만 사용해 일정한 맛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루 재료는 그날 모두 소진하니 남는 재료에 관리하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울리는 이 소리. 한바탕 손님들이 지나가도 영업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주문이 이어집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죠? 막 퍼주는 집은 매장 판매와 함께 배달도 하고 있다는 사실. 가격도 큰 차이 없이 식당에서 먹는 거 그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시키죠, 진짜. 음식 가격이 되게 싸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지 않으면 남지 않는데 이제 그래서 배달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됩니다. 주인장의 또 다른 초조가 비법은 바로 배달. 덕분에 매출과 재료 소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별점이. 그런데 주인장, 계속 그렇게 주방에만 있는 건가요? 주방 밖을 책임질 직원은 필수. 요즘 인건비 꽤 비쌀 텐데요. 여기는 집사람. 여기 일하고 있는 사장님의 아들. 막 퍼주는 집은 한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군요. 손이 모자라다 싶으면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한 일을 알아서 척척. 부모님이 이제 1.5인분씩 좀 해주시니까 사람을 덜 써도 되고 이래서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초조가를 탄생시킨 세 번째 비결. 많은 업무를 일당백으로 소화하는 부모님 덕에 인건비 절약. 덕분에 주인장은 주방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초조가는 없다. 다방면의 노력들로 맛과 가격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닭 한 마리 칼국수의 매력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말복이라 더 생각나는 뜨끈한 이 국물. 아, 국물. 중요하죠, 국물. 되게 깔끔하면서 이게 거북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넘어가요. 깔끔하고 담백하고 입에 착착 붙어요. 한 방울도 놓칠 수 없다.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뽀얀 국물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맛의 열쇠는 바로 닭 삶는 육수에 따른 주인장. 센 불에 한 시간 넘게 팔팔 끓여 부드러운 닭을 건져내고 나면 끓이는 과정에서 생긴 기름이 그 자리에 한가득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육수에 뜬 기름을 일일이 걷어내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살짝 식은 상태로 한 번에 싹 제거하는 게 주인장만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이 있으면 이제 느끼하고 아무래도 잡내가 나니까는 이제 좀 깨끗하게 빼주는 게 저희 맛의 비법이에요. 국물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벽한 깔끔함을 위해 한 번 더 걸러주는 건 필수. 불순물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주인장 고집이 대단한데요. 이 정도로 손이 많이 가니 맛이 없을 리가 있나요? 다른 재료 필요 없습니다. 최상품 닭에서 뽑은 감칠맛은 순도가 200%. 이게 바로 보양식 풀코스. 닭부터 뜯어주고 흐름 이어서 칼국수 흡입. 그리고 마무리 국물까지. 어우, 부럽다. 잘 먹었다. 다 드셨어요? 제가
세거든요. 좀. 아, 든든하죠.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양 많았는데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아, 예. 오늘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단백질 이야기도 하고 정말 맛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인사까지 하시네요. 얇아진 지갑에 기운도 떨어졌나요? 초조과 보양식면 걱정 끝. 묵묵하게 뚝심 있게 가격을 유지하는 주인장이 있는 한 다가올 계절도 거뜬하게 날 준비 야, 완료입니다. 맛있겠어요. 완국수 바꿔주는 우리 가게 닭칼국수 많이 사랑해주세요.